기다렸죠. 전화하지.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아침 못 먹었죠. 늦잠 자서. 아닌데. 시간 엄청 많은데 일부러 안 먹은 건데. 잘 먹겠습니다. 아, 저한테 뭐 줄 거 없어요? 웹툰 플랫폼 반응이 기대 이상이에요. 잔존율이랑 유료 결제도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이대로면 1년 안에 흑자 전환하겠는데요? 현주 씨한테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고생 많았어요. 저보단 팀원들이 애썼죠. 매일 밤새서 회의하고. 김팔토 PD님은 링거 투혼까지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늦었지만 론칭 기념 파티 하시죠, 저희 집에서.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정말요? 다들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고마워요. 우리 오늘 점심은 어디로 갈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은 도겸이랑 약속 있는데. 아, 그래요? 박 작가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어때요?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님이랑 점심? 에이, 불편하긴. 나야 좋지. 뭐 비싼 거 시켜 먹어야겠다. 어, 이따 봐. 그래. 근데 나 남친인데 언제까지 불편하게 지낼 순 없지. 밀린 숙제 치우자.